안녕하세요. 저는 갬블러 프로, 그리고 무버, 그리고 코스믹 댄스 학원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보이 로켓 김기수라고 합니다. 비보이라는 문화가 배틀이라는 문화가 되게 강해요. 뭐 그 당시에 저도 집중돼 있는 게 되게 배틀 문화에 되게 집중이 돼 있어서 좀 약간 승부욕도 제가 있고 하다 보니 뭔가 에너지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약간 욱할 때도 있고, 이제 같이 활동하던 후배가, 동생이 로켓이란 이미지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떠냐, 닉네임으로서 어떠냐 했는데 제 생각에 너무 좋은 거예요. 제가 약간 욱한다거나 그런 이미지가 나쁘진 않았거든요. 제 자신의 그 이미지가 꼭 욱한다는 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았어요. 그래서 로켓이란 그런 닉네임을 한 고3 때쯤부터 좀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. 뭔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. 연습할 때 욱하는 거는 정말 막 1년, 2년 똑같은 한 동작을 위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부상도 많이 당하는데 안 될 때 약간 욱할 때가 있어요. 막 테크닉적으로 연습을 하는데 아,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건가? 막 자괴감이 빠지는 거죠. 내 근력이라든지 이런 민첩성이 부족한 건가? 이러면서 이제 막 욱할 때도 있고, 연습할 때 워낙 많아서 기억도 잘 안 나요. 시그니처 무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분들이 덜 사용하는 관절을 좀 사용하려고 해요. 그게 이제 목 부위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, 팝핑 같은 경우는 그 특정 동작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뭐 롤이라고 하나요? 이렇게 돌리는 동작들이 되게 저한테는 어렸을 때 되게 큰 임팩트였거든요. 그래서 비보이에도 저렇게 목을 화려하게 사용한다면은 내가 받았던 감정을 또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목을 조금 많이 관찰을 해봤어요. 뭐 목이라든지 뭐 팔꿈치 혹은 뭐 등을 잘 안 쓰잖아요. 그래서 등이라든지 뭐 발목 이런 포인트들을 많이 관찰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그니처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성을 두고 연습을 했었죠.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추면서 여러 가지 목표 중에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. 제가 태어난 곳이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 위치한 그 둔전이란 작은 동네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춤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서울 혹은 수원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환경이었어요. 여태까지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게 있어서 만약에 내가 커서 뭐 여권이 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약간 경기도 남부 쪽에다가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꿈이 옛날부터 있었어요.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제 학원을 오픈하게 됐는데 그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. 서울에서 느낄 수 있는 강사진이라든지 유명한 본인들이 하는 장르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저희 학원에서 아예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서울 퀄리티를 경기도 남부에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혹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나 라는 게 첫 번째고요.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댄서들은 대부분 밖에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. 저도 마찬가지로 문화회관이라든지 이제 거울이 없는 반투명한 그런 유리로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돌바닥에서 춤을 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인상이 강했어요. 어렸을 때 밖에서 들어오실 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 15cm 넘게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바닥에 신경을 써서 좀 더 댄서들한테 좀 더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한 점? 그게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. 우선은 잘하려고 춤을 추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. 저도 잘하고 싶은데 이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전하는 건데 못하는 모습을 그냥 반대로 계속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 계속 실패함으로써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반대로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. 목표를 뚜렷하기보다는 좀 그냥 흐트려 놓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비보이 로켓이고 앞으로도 우리 채널 게릿 스트릿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
있어요.